어렸을 때 제가 오빠랑 저랑 있는데 동생을 너무 갖고 싶어 할 정도로 아기 때도 아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찍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고 빨리 아기를 갖고 싶었었어요. 아기를 갖고 싶었었는데 엄청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엄청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중에도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이제 대화를 하다가 속상해서 이렇게 다투게 되고 막 이랬었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가장 또 힘든 피크를 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정말 잠깐만 쉬자 이래서 다 내려놓고 그냥 모든 걸다 내려놓고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 쉬는 중에 리아가 생겼어요. 저렇게 끝나는 게 되게 오랜만에 본다. 어머! 둘다 애긴데? 엄마가 아니고 그냥 누나 같지 않아요? 맞죠. 완전 애기야, 애기. 그래서 뭔가 리아가 저를 살리러 온것 같은 느낌? 왜냐면 이제 아기를 가지면은 막 행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막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그치. 그래서 아 진짜 딸내미가 나 살리러 왔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 태명도 천사로 지었거든요. 되게 힘든 시기에 찾아와줘서 더한 행복이었어요, 리아가. 아기를 낳고서 제가 이혼을 했죠. 아기를 키운 지한 6개월 될때 마음을 먹은 건데요. 사실 진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극복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었고, 왜냐면은 누구나 내가 이혼할 줄 알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내 인생에 절대 없을 일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치. 제가 자라온 제 집에서는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커서 그런지 그런 거는 정말 싫었어요. 완전 신뢰가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래, 그럴 수 있다. 뭐 아기를 낳고 나서는 그러면 안될것 같았어요. 더 이상. 더 이상 그러면 안될것 같았고 이걸 어떻게 들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리아를 낳고 그런 많은 일을 또 겪고 나서 그냥 용기가 생겼어요. 그냥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고 이 아기를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아이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냥 온전한 가정 안에서 키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6개월이면 사실은 헤어질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고비가 한두 번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조금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아, 내가 조금 안고 가고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리아가 생기고 난 뒤에도 똑같은 일상을 보내면서, 이제는 아기도 책임져야 하고, 근데 아기를 책임지려면 제 정신도 올바라야 하고, 뭔가 제가 행복하고 제가 온전해야 아이를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정 안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가정도 아니었고 그래서 아이를 위하기도 하고 저의 삶을 위해서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된것 같아요.